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09 83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6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4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하나솔루션은 하나그룹 계열의 정화화학기업으로 PE, 폴리에틸렌을 이용해서 PVC, 폴리염화 비닐이나 CA, 가성소다 등을 만드는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태양광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상업 생산 중에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상승 추세선 그려두었는데요. 이 상승 추세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삼각수렴 패턴 적용되는지 지켜보자 라고 했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보합권에 머무르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15일 오늘부터 16일 이틀간에 이제 FOMC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증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현재 보합권에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수 자체도 코스피 지수 자체도 거의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이 FOMC 결과를 앞두고 지금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 FOMC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시에 이제 긍정적인 결과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조금 강하게 상승주게 된다면은 이 하나솔루션 또한 강하게 상승주면서 이 상승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후에 하락 추세까지 돌파하면서 좀 강한 반등 나와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약간 소폭 이 상승 추세선에 걸려 있긴 한데 이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 상승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하락 이탈하면서 이 43,400원의 지지를 받을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제 지수 자체만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이 상승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구간에서 삼각수렴 하면서 이후에 강한 모멘텀 받고 상승 주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과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시작된 FOMC 회의 결과들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재무 상황을 살펴보시더라도요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21년도에 21년도에 거의 약 2배 정도 상승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는 이제 미래 성장성 좋은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련 모멘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동평선들이 정배열로 배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위쪽의 하락 추세선 강하게 돌파하면서 반등 상승했을 때 이동평선들이 다시 한번 정배열로 돌아가는지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동평선들이 정배열로 돌아가야지 이때처럼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하면서 꾸준히 한동안 우상향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동평선들이 정배열로 다시 한번 재배열되는지 강하게 반등 나와줬을 때는 이 이동평선들이 정배열로 재배열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고 그래도 상승 추세선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상승 추세선
돌파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하락 이탈하면서 아래쪽 지지선까지 내려갈지 지수의 흐름과 그리고 FOMC 회의 결과 조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그에 따라서 상승 추세에서 안쪽으로 들어올지 내일 지수의 흐름과 이제 주가의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하나솔루션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전거래를 음봉 그려냈던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역시 외국인 계속해서 매도세 이어나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하락의 폭을 줄여나갔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로 들어와줘야지 좀 큰 폭의 양봉 그리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도 여전히 계속해서 매도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매수세 전환하면서 수급 들어와 줄지 기관 같은 경우엔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 줄지 지켜보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 강하게 상승 주어야지 하나솔루션도 이제 상승주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FOMC 결과라든지 아니면 해외 증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매일 오전에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마감 시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카톡 친구 추가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하시면 무료방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하셔서 많은 정보들 모두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